이봐. 무슨 일이야? 누가 왔었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겁니까? 그냥 다시 만나줘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을 해야지. 저기요. 예. 만약에요. 우리 임금님하고 왕비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런 얘기입니까? 당신. 없는 새. 그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괜찮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어떡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돌아가야겠다고요. 임금님하고 왕비님한테. 그새 잊었습니까? 의원이란 분이 머리가 왜 그래요? 우린 지금 도망가는 중이고 하늘문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궁으로 돌아가면 임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일단 그건 가면서 생각하고. 설명해봐요. 알아듣게. 이 안에 있는 것도 하늘의 수첩 같은 겁니까? 네. 내용은? 지금 궁으로 돌아가면 왕비님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걸? 바위 밑에서 꺼냈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임자가 많으니까. 갑시다. 궁으로? 먼저 가까운 마을로 갈 겁니다. 궁 쪽에 무슨 소식이 없는지 알아보고 수배 사냥꾼들을 떨궈낼 방법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열이 나는 건 아닙니까? 어찌 되는가? 개경 전체를 금궁돌까지 죄다 부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왕비엄마께 사라지신 대전 주변도 이장도 뒤지고 있지만 도무지 내가 가봐야겠다. 내가 직접 찾을 것이야. 전하께서는 궁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 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겨라 걸리적대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전하께서는 명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수리방에도 요청을 해라. 저작권의 뒷골 보고 그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 예. 그리고 의양군의 지휘관을 오라고 해. 내가 따로 지시할 것이 있어. 예. 그리고 또 보장. 예. 왕비. 그 사람이 몸이 많이 안 좋다. 날도 이리 찬데 어디서 어찌하고 있는 것인지. 허락하시면 신이 바로 나가서 수색에 참여. 대장의 소식은 없는가? 없습니다. 내가 벌을 받는구나. 전하. 내가 최영 그자의 마음을 항상 외면을 했더니
말이야. 의선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금 목숨을 구해달라고 내게 요청을 할 때마다 이런 너의 모습. 이리 애가 당했구나. 내 그걸 이제 알았네. 최상궁이옵니다. 왕비 마마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죽어서도 갚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해줄 말이 무엇인데? 이 친서를 왕비 마마의 침소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친서를 배달한 나인을 취조하였으나 누구에게서 전달받았는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찍힌 인장은 단사관의 것이 아닌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부장. 예, 전하. 내 그대에게 군군 100명을 주겠네. 부장은 그들과 함께 영빈관을 수색하게. 영빈관입니까? 거긴 원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곳인데. 100명이 부족하면 200을 더 주겠네. 단사관에 거쳐 특히 더 큰 군의 거처를 샅샅이 뒤져봐야 될 것이야. 뭐요? 당신들 뭐요? 더 이상 못 나오십니다. 무슨 일인가? 실례하겠습니다. 주상전하의 명을 받아 수색 중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나라 단사관의 권한으로 거절하겠네. 거절은 용납지 말라는 명이셨습니다. 또한 전하께서는 단사관 나으리를 직접 보시고 하셨습니다. 돌배, 예. 문까지 보시도록. 계시겠습니다. 증거로 인장하고 쓰시던 거 몇 장 가져가겠습니다. 나처럼 도망치지 마, 은수야. 비록 그것이 너의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말고는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가던 길 가시죠. 계속 몇 번씩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돌아갈 건데? 화를 내면 돼요? 그럼 내가 한번 화내봐? 금방 나르실 겁니다. 가시죠. 왜 이렇게 보채요? 그렇게 보내는 게 급한가? 뭐요? 맨날 그러잖아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꼭 보내줄 거니까. 그렇게 빨리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봐요. 그러고 말하는 거 봐. 무사가 검을 쓰는데 망설임이 생겨서 뭐 어쩐다고요? 그런 말 들으면 내 마음은 어떤데? 뭐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무사인 이 사람 망가진 거야? 그래서 임금님한테서도 떠난다는 거냐고. 그럼 내가 뭐가 돼? 말로만 지켜준대. 그게 뭐 지켜주는 거냐고. 내 목숨 말고 내 마음도 지켜주라고. 그래서 내가... 팔자가 뭐 이러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생겼는데 이건 뭐 나 때문에 오게 갇히질 않나. 무사까지 그만둔대. 다른
같은 거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돌아가자고요. 그대로 있어요. 어디 갈 생각 하지도 말고 여기. 어찌 된 겁니까? 제 인장은 맞습니다. 헌데 제 글씨가 아닙니다. 단사관의 이름으로 내 왕비에게 친서가 왔어요. 긴히 할 얘기가 있다. 모친의 정갈이다. 그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몰래 불러내서 납치를 해갔어. 어디로 데려갔나? 지금 그 사람 어디서? 전하, 왕비 마마는 원나라의 공주님.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그러니 어디 있는지만 말하라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을 법원에
비서관이십니다. 궁에 다녀오셨다고. 주상 전하를 만나 뵙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 조카님은 괜찮으신가? 그 왕비 마마께서 실종되셨다던데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두 분 금술이 참으로 남다른... 제 인장을 쓰셨습니까? 내가? 제 인장을 사용해서 가짜 서찰을 만들어 왕비님을 불러내셨습니까? 내가 왜 그 짓을 하겠소? 단사관이 내건 조건, 원의 옥새와 의선의 처형을 내놔야 되는 것이 바로 내일인데. 어차피 주상께서는 그 조건을 충족지 못할 것인데. 신이 맡은 바의 임무는 되도록 전쟁에 이르는 일이 없이 고려국을 접수하는 일입니다. 알죠. 헌데 원나라의 공주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신다면 그 부친 되시는 위왕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까. 하니 누가 앉으시든 왕비 마마께서는 무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마 무슨 험한 일이야 있겠소? 무사하실 것이오. 이 사람 벌써 개경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미 멀리 끌려갔을지도 몰라. 개경 안팎을 전군이 뒤지고 있습니다. 마마께서 모습을 감추신 뒤 즉시 발동된 수비진이니 결코 빠져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모르는 것이다. 지방군에게 일러서 전국의 모든 길, 모든 집을 뒤지고 군군을 불러와 주게. 그래야겠어.
채영 둘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동구 쪽이라 합니다. 그 이후로는 현상꾼들도 종족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데 어찌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왜 동구지? 거긴 천일로 가는 길이 아닌데. 현상꾼에게 쫓기는 중이니까 직진만 하긴 어렵지 않나? 처음부터 현상꾼들에게 죽이려고 한 것이 잘못이지. 최영 그 자를 죽일 자가 얼마나 되겠어. 그저 소지만 파악해서 알리라고 그랬어야지. 그럼 사지하고 내가 가서 처리하면 될 일. 아니라면? 뭐가요? 덕웅 의자는 처음부터 의자를 믿지 않았어. 의자는 의자를 믿는 나를 비웃었지. 솔직히 사요. 나도 안 믿어. 사형의 새 장난감이라고만 여겼지. 한데 이번엔 좀 심했어요. 소희는 처음부터 수십 번 죽을 올렸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그러다 사실이면, 그러다 하늘 세상을 놓치면 그 억울함은. 우리가 쫓아가 봐요. 사형이 맞다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하늘문뿐이잖아. 당연하지. 원나라 사신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문 열린다며. 당연 글로 도망가야지. 하늘 사람이라며. 아니라면 그것들이 간 곳이 하늘문이 아니라면. 그럼 다 속았단 거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분들이 미쳤구만.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 지금 궁 아니고 바뀌고 난리가 나서. 무슨 일 있어요? 임금님하고 왕비님한테? 알고 온 게 아니오? 무슨 일인데? 왕비님께서 납치돼 버렸어. 어디에 돌아가셨다가 순식간에. 그것 때문에 다시 온 게 아니라고? 덕홍이가 궁에 불려가는데 이 밤중에. 부르셨습니까, 전하? 단 둘이 얘기하겠다. 모두 나가주게. 전하, 이분은 독을 씁니다. 두 분만 있게 놔둘 수가 없다. 둘만 있겠다. 예. 얼마나 긴밀한 이야기시길래. 지키지 못한 전하가 그 두 번째. 이 두 번째 내용이 멀리 원나라까지 전해지게 되면 원나라 출신인 왕비를 구박하다
제거해버린 왕으로 전해질 수가 있지요. 뭐 그런 선례도 있고요. 거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살려두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저 추측할 뿐. 왕위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전하. 다만 이 나라 이 고려만큼은 남겨주세요. 족부께서도 이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야 그대로 있지요. 다만 이름이 조금 바뀔 뿐. 고려가 됐다가 원나라가 됐다가. 숙부에게 나라는 그런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네, 그런 분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군요. 그런 분에게 내일 예고합니다. 어찌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내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있었어. 그럼 졸개가 있다는 뜻인데. 영빈관에 찾아온 놈들 기억할 수 있겠냐? 뭐하러 돌아왔어? 의상께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왜? 죽으시겠다고? 어제부터 갑자기 돌아가자고 계속 고집을 피시는 거야. 궁이 위험하다고. 하늘뿐이신 건가? 전하께서. 가배워야지. 난 못 가요. 내가 보기엔 덕흥군 구자의 무기가 그것인 듯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모님. 그러니까 왕비님이 납치된 거 그게 덕흥군 그놈일 거란 말이죠. 다들 짐작은 하고 있으나 증거가 없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잡혀계신 왕비님께 해가 될까 노심초사. 상대할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어제 왕비 마마 모시고 절에 갔을 때 같이 갔던 자들 명단 좀 주세요. 나인들까지 전부. 왕비님이 갇혀있는데 거기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그 사람을 만나서. 안 됩니다. 또 시작이야. 상대는 덕흥군입니다. 내가 그 자를 안다니까. 심리 쪽이 부전공이라서. 임자가 그 자를 어떻게 알아? 왕비 마마께서는 회임 중이십니다. 안 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벌써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임금님 만나봐요. 왕비님 일이라면 마음이 무너지는 분이니까 당신이 가서 한번 만나봐요. 그리고 나 한번 해볼게. 나 믿는다며. 응?
갔다 오신 겁니까? 전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하시고 다시 올 거다 그러기만 하시고. 전하께서 권성전에 계십니다. 전하, 제안. 곁을 떠났던 자가 마음이 급해서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덕흥군을 만나셨다 들었습니다. 그 자가 무엇을 했는지요? 전하, 돌아오지 말지. 보내줬을 때 갈 것이지. 어째서 다시 돌아와서 이리 초라한 꼴을 구경하는 거요. 전하, 저를 봐주십시오. 아무래도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자를 죽일까도 했는데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전하, 무릎을 세우십시오. 전하, 덕흥군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려주십시오. 그자의 속내를 알아야겠습니다. 덕흥군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자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거래를 하고자 하던가요? 아니, 거래조차 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저 웃었어요. 내가 내 왕위를 내놓고 내 나라까지 내놓겠다고 그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구걸을 했다고. 들었습니까? 내가 내 나라까지 던졌어요. 의성께서 그리 말했습니다. 그자가 원하는 것은 전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요. 전하의 마음 벌써 무너지신 겁니까? 그럼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명을 내려주십시오. 왕비, 찾아서 모시고 와줘요. 받들겠습니다. 대장, 이렇게 돌아와줘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왔을 뿐입니다. 수리방의 일로 준비하라고. 예. 애들은? 회의직입니다. 그놈은 왕비마마를 살려둘 생각이 없다. 내일이 너의 처형날인 건 알고 있는가? 들었어. 좀 앉지? 그 고약한 말투는 여전하구나. 내가 하늘에서 왔잖아. 내 눈에는 왕족이건 거지건 다 똑같아. 만민 평등, 민주주의.
애독자를 가지러 왔는가? 언젠가 최영 그 사람의 함정을 알아냈던 거 기억해? 아, 그거. 이번엔 왕비님이 계신 데를 알게 됐지. 자네가 탐난다. 우린 정말 좋은 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난번 수첩에는 최영 그 사람의 얘기였다면 이번엔 대기 얘기야. 내 얘기? 총명한 그자가 무리수를 돋느니라. 총명? 왕비님을 납치하니 왕비님은 회임 중이셨느니라. 왕비님이 감금된 곳은 다음과 같으니. 하늘에서 서찰을 보냈다. 이건 플라스틱 필름통이라는 건데 이번엔 여기다 넣어서 보냈더라고. 어찌 일담하는가? 해독자랑 바꾸려고. 설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믿는다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할 수 없네. 지금부터 궁에 들어가서 왕비님 갇힌 곳이나 알려드려야겠네. 자네, 처형당할 몸인데. 왕비님을 구해줬는데 설마 봐주겠지. 근데 되게 좀 곤란해지지 않나? 왕비님을 납치할 때 얼굴 볼 건 아니야? 해독제 줄 거야? 솔직히 말해봐. 이 독에 해독제가 없다면서. 있어? 또 내 수첩 나머지 있기는 한 거야? 있으면 보여줘봐. 대체 가진 게 뭐야? 왕족이라는 그 이름? 참고 봐주려 했지만 이 욕망한 것이. 입 조심해라. 나 오늘 아침에 죽어도 좋다 결심한 사람이야. 해독제 주면 내 옆에 있을 건가? 내 옆에 있겠다는 것이 먼저. 어떤가? 싫어. 곧 발열이 시작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다. 알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밤새 도성의 모든 집을 뒤지고 다니더니 더 이상은 수색을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최영과 그 요물이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린 왕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왕비는 요즘 어떤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듯합니다. 그럼 잘 살피게.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지? 없습니다, 전하. 오겠지? 올 겁니다. 내 다른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우리 아이가 나 같은 수모를 당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 생각만 하기로 했어. 예, 전하. 시작하세요. 분부 받들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덕성부원군 기철, 주상 전하를 배웁니다. 오늘 중요한 도당회의가 열린다 해서 달려왔습니다. 원에서 왔다는 단사관이 어찌 내 집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알아볼 겸 참석하였습니다. 하십시오, 시작. 전하께 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원나라에서 오신 단사관께서 내게 요청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원나라에서 내려준 부마 국세를 사용해라. 또한 과인을 미혹해 한 요물을 처형해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요구를 들어준다면 단사관께서는 원나라 황제에게 말해주겠다 했습니다. 고려의 왕은 아직 쓸모가 있는 것 같으니 조금 더 두고 모아주자. 맞나요? 요지는 맞습니다. 그것을 이분께 드리게. 그동안 잘 썼으니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두 번째, 단상학께서 말씀하신 그 용을 의선이십니다. 원나라의 공주이기도 하신 내 왕비의 목숨을 구해줬고 내 호위대장을 살렸으며 어제는 내 마음까지 구해줬습니다. 용물로 보입니까? 저의 주인께서는 이렇게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왕의 정신이 먼저 무너지면 왕비는 살려주려 했다. 허나 시간을 더 끌 수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 쉽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맞아요? 예. 야, 임마. 그냥 죽으면 어째? 이러면 대구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의선이라 불리는 분께 묻겠습니다. 하늘 세상에서 온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설마 그 하늘 세상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의선의 재주가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 그런 소문이 돈 게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점심.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의선, 정확하게 하늘 세상에서 오신 것입니까? 정확하게 하늘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게... 내가 그랬습니다. 입지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전하. 예. 기후의 백성들을 전장에 내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번에 이들이 겁박이 두려워서 무고한 내 백성을 죽이게 된다면 다음번엔 무엇을 요구해올 작정일까요? 언제까지 그런 요구에 끌려다닐까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하, 전하, 왕비 마마께서 오셨습니다. 의선께서도 와주십사옵니다. 아, 예. 아니었습니까? 하늘 세상에서 오신 거? 하늘 세상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했던 말 다 거짓이었습니까? 그게... 의선, 급하시답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그게 임금님 생각이었는데 왜요? 덕성보험군이 공식적으로 의선을 만나길 청해왔습니다. 큰일 났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둘 중에 하나. 첫째,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죽자고 도망다닌다. 그게 지난번처럼 온 나라 자객들이 우리 공격해오고 당신 싸우고 난 도망치고 뭐 그런 거? 두 번째, 선제 공격. 임자를 쫓을 만한 자들을 먼저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면 죽이겠다고요? 예. 농담이죠. 덕성부원군, 덕흥군. 필요하면 원의 사신까지.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달치나 호군의 직책을 그만둬야 합니다. 전하께 누가 될 순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전하의 허락을... 그럼 난 세 번째. 뭔데요? 그날이 될 때까지 고려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있게. 그게 어딥니까? 그게 나도 좀 허락이 필요해서. 도준이사, 이거 네 자리인 거 알지? 국제전투가 아니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아, 그래. 너 뭐하냐? 어? 네 놈이 옷 벗고 국물 나간다는 말 들었어. 네 부하들 다 긴장하고 있더라. 그러냐? 여인 때문이냐? 그런가? 아니면 너도 검이 무거워졌어? 적을 때 네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 집에 오셨었다. 아버님이랑 밤새 얘기하실 때 내가 시중 좀 들고. 스승님. 그날 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 검이 무거워졌다고. 어떨 땐 두 손으로도 들어지지가 않는다고. 이제 검을 쓰고 사람 죽이기 시작한 거. 글쎄. 16이었지? 너 집 나간 거. 그럼 13년, 4년? 대체 그동안 너 몇 명이나 죽인 거냐? 그래서 너도 검이 무거워진 거냐고.
공군 마마, 부원군 돌아가십시다. 우리 집으로. 아휴, 무슨 말을 씀을 하는 건지. 가서 하려던 일마저 합시다. 애당초 우리가 같이 하려던 거, 이누라 갖고 장난치는 것들, 제 값을 제대로 치르게 합시다. 대장 잠시만. 뭐? 이번 우달치들 신입을 뽑는 데 말입니다. 그건 부장하고 얘기해. 아니 그게 대장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장하고 얘기하라고. 대장! 나중에. 이번에 들어온 신입들 말입니다. 니들 대체 뭐가 문제야? 그 중에 특별히 위에서 집어넣은. 위에 어디? 신입 처음 뽑아? 집안 배경은 15번째. 청탁은 105번째. 첫째는 실력. 그래도 주상전의 명이라서요. 뭐? 대장방에서 기다리라 그랬는데요. 누굴? 신입 우달치. 이병 유은수, 오늘부로 우달치 부대에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뭡니까? 여기 고려에서 제일 안전한 곳 숨어 있으려고요. 딱 붙어서 임금님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검도 받았어요. 봐요, 내 거. 여기 우달치 숙소에 여자 기숙사가 없는 것 같아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요. 저쪽에다가 간이 침대 하나만 놔주시면. 아, 제가 원래 의자 두 개만 붙여놔도.